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드론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올해 여름에 항공소년단 서울연맹에서 가톨릭 관동대학교로 여름 캠프를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름 캠프를 간 학생들에게 나눠줬던 드론인데, 저도 이거 하나 사실 받았었거든요. 네, 진행하는 사람들도 하나씩 나눠줘서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이제 언박싱을 시작으로 실제 비행하는 거까지 한번 찍어볼게요. 제가 이걸 찍게 된 계기는 이제 드론이라는 비행체에 관심은 있으나 한 번도 날려본 적이 없는데, 내구성도 필요하면서 가격도 좀 괜찮은 그런 녀석들을 찾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레인보우 미니 드론이라는 이 STX 65라는 이 제품을 추천해 드리고자,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거는 그냥 뒀다가 아주 나중에 열어보려고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저희 아이가 한 16개월이 되면서, 여러 가지 물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와중에, 이제 드론을 한번 날려보면 아이가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해서, 저는 이제 드론을 날려본 적이 없어서 완전 초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초보도 충분히 비행할 수 있도록 아주 잘 만들어진 드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드론을 사시는 분들은 드론의 경험이 거의 없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드론을 제자리에 비행을 해본 적도 없고, 또 이제 드론 자체 비행을 잘 감각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만지면, 아, 이렇게 비행하면 되겠구나 할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드론입니다. 여기 굉장히 뭐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360도 회전, 뭐 헤드리스 모드, LED 내장, 뭐또뭐 있더라? 뭐 여기 특징을 보면 뭐 역시 360도 헤드리스, 자동 고도 유지, 요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기존에 만졌던 드론들을 한번 쭉 올렸다가 놓으면 내려오고, 쭉 올렸다가 놓으면 내려오고, 그런데 얘는 올리면 올린 그 자리에 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고 하긴 그렇고, 원래 드론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능인데, 약간 자동으로 조종하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드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스 열어보도록 할게요. 구성품도 생각보다 엄청 간단해서 일반 정말 저 같은 초보분들이 하시기에 너무 적당한 드론입니다. 먼저 설명서 있는데요. 설명서는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따가 영상으로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건 실외에서도 다할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실내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뭐 헤드리스 모드를 누르면 헤드 방향이 세팅이 되는 것 같아요. 스로틀 레버, 왼쪽이 스로틀이고요, 오른쪽이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스로틀을 올리고 내리면 이제 드론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리고 방향으로 좌우, 전후. 그다음 왼쪽 버튼이 스피드 스턴트가 있는데, 길게 누르고 방향 레버를 돌리면 그쪽으로 360도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그 정도, 만 알면 되고요. 이제 나머지는 영상으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를 제외한 부속품은 드론이 들어있고, 드론 본체와 조종기, 배터리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는 사셔야 돼요. 배터리는 사셔야 되고, AAA 사이즈 두 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전기 케이블과 추가 날개, 드론 날개가 들어 있습니다. 이건 뭐 충전할 때만 쓸 거고, 얘는 안쓸 거니까.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배터리가 들어있죠. 배터리는 이렇게 뒤쪽으로 꼽아서 넣으시면 되고, 배터리를 추가로 구매하면 더 많은 비행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케이블에 보면 요 케이블 라인이 있거든요. 요 라인에 맞게 요 케이블 여기 홀 있죠? 홀에 맞춰서 끼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본체는 자동으로 켜지게 돼 있어요. 따로 이제 온오프 버튼은 없고요. 이렇게 끼는 순간, LED가 들어오면서 본체에 전원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종기에 전원 버튼을 누르면, 이제
아니 본체가 아니라 조종기 전원 버튼을 누르면 조종기가 켜지고 여기서 위 아래 한번 누르면 이제 얘와 둘이 접속이 된 겁니다. LED가 깜빡거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접속이 된 거고요. 살짝 올리기만 해도 비행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일단 이건 언박싱 영상은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실제 비행 영상을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